짜증 나니? 왜 짜증이 날까? 응? 아가, 왜 짜증이 나? 아가 말을 해줘야지. 응? 네? 왜 짜증이 나? 아, 짜증 나요 그냥 다. 짜증 나? 아, 그냥 살기 싫어요. 살기 싫어? 네. 아가 불쌍해서 그래. 안 돼서 아가. 이렇게 한번 해고 애기 불쌍해서 이쁜 꽃가루 태운 거야. 잠깐. 저기 가서 뛰나? 어디? 저기 밖을 한번 뛰어. 그래 그럼 뛰고. 응. 갖고 가지. 꼭 갖고 가야지 애기. 응. 옷 그대로 가지고 가야지. 그럼 한번 뛰자. 추워? 네. 춥지? 안 춥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. 앉아봐요. 아이고 말도 잘 듣고. 이 옷을 입어야 이제 안 추워요. 응? 이제 안 춥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딱 들고 있어. 이쁘네. 꽃가옷이네. 누가 왔어? 누가 와서 이걸 이렇게 실렁해? 엄마. 어? 엄마를 왜 찾아 여기서? 엄마. 친엄마? 어. 친엄마가 왜? 응? 딸이 안 되고 피덩이 같은 딸 놔두고 갔다고 머무시면 안 돼. 응? 그래 안 그래요? 그래요. 머물니까 자꾸 딸이 이렇게 죽고 싶잖아. 응?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. 엄마가 살아생전에 신기가 많아가지고. 어? 무당이 됐어도 됐어야 됐고. 근데 왜 안 했는데? 아, 더 뛸래. 더 뛰어야 되겠어? 그럼 엄마 신줄 오늘 다 풀어봐요 한번.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들고. 응,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요. 엄마 다 풀어봐요 오늘. 왜? 응? 팔이 아프지? 애기? 어. 아가? 아가. 여자아가? 어. 여자아가? 우리 여자아가는 또 왜? 오늘 풀어주려고 하는데, 어? 애기가 이렇게 까탈스럽고, 응? 뭐가 그렇게 못마땅할까? 응? 아가. 아가, 응. 아, 안 간대, 아기. 안 갈 거야? 어, 안 가. 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. 응,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, 오늘. 응. 해봐. 아, 저기 산 올라가고 싶어. 올라가? 그럼 안 되는데? 그럼 잡아가. 응? 그럼 수비들도 있고 영산들도 있고 잡아가서 안 돼. 아, 짜증나. 왜 짜증이 나? 아, 다 집어 던지고 싶어. 왜 그럴까? 몰라, 짜증나. 이유가 있잖아. 갈 거야? 어, 안 갈 거야. 왜 안 갈 건데? 근데 어르고 달래봤는데 안 간다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화가 나시는데? 어, 안 가. 안 가? 어. 그럼 안 되지. 누군데? 응? 애기. 애기 아니잖아. 어디서 애기인 척 그래? 어? 너 누구야? 어디서 왔을까? 우리 강씨에서 왔을까? 엄마 성씨가 뭐야? 임씨. 임씨에서 왔구나. 응? 이모야?
응? 몰라. 몰라? 네가 누군지 모르지. 나는 다 알아. 어? 이모지. 어? 니네 외가 임씨 집안이 신줄이 뻗쳐가지고 어? 누구 하나 신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말명기가 돼갖고 말이야. 어? 어떻게 조카 무당 만들 거야? 누워봐. 머리 이쪽으로 해서 누워봐. 안 갈라고 하면 안 되지. 이게 뭐야 지금? 응? 아 이게 뭐야 지금? 어? 그럼 살아생전에 무당을 하든가. 응? 조카를 무당 만들 생각도 아니고 이모가 말이에요. 어른이 돼서 그러시면 되겠어? 무당이 되고 싶으면 살았을 때 하셨어야지. 응? 어? 지금 망자 아니야 망자. 이모가 지금 귀신이에요 귀신. 응? 어? 살아 계실 때 하셨어야지 그러면. 왜 이제 와가지고 어? 무당이 하고 싶다고 이제 와서 죽은 다음에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? 응? 어? 어때요? 응? 네? 무당을 해야 되겠어요 계속? 아 이모야 이모거든? 네 엄마 형제 네 니네 엄마 집안이 신줄이 말도 못하게 쓰인 집안이야 엄마도 신기를 못 풀어가지고 그런 서방 만나고 응?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국에는 자기 목숨 자기가 끊고 이렇게 가신 거지 근데 이모도 지금 보니까 이 양반도 자기 목숨 자기가 끊었어 네 외가가 다 자살이야 자살 자살바람 네 응? 그니까 소가지가 막 울렁거리고 오바이트 쏠리고 본인이 사주를 봤을 때는 네.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는 네. 무당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 아니야 네.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조상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거든 네. 근데 지금 본인한테 이런 양반이 계속 머물게 되면은 그쪽으로 네. 이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야 네. 그래서 오늘 천도를 시켜서 다 보내드릴 거고 네. 그래야지 본인도 그런 쪽으로 마음이 안 가고 안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머물고 있던 거거든 네. 다 찢어나와서 이제는 분리를 좀 일시적으로 시켜놓고 네. 이제 이거를 내가 치러가지고 이제 다 해소를 해서 풀어드리고 이제 보내드릴 거야 네.